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의 빅매치로 불리는 곳이 바로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곳은 이재명이 지금 또다시 출마하려고 하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금 여기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의 이 대전이 여기서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과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대전이 펼쳐지면 자, 이게 앞으로 총선 판세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있을 대선 국면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대선 주자로 부각되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이기게 되면 확실하게 자, 이 대선의 잠룡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잠룡을 떠나서 이번에는 이재명을 꼭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서 반드시 이재명을 잡아서 그래서 자, 선거를 통해서 사법 처리는 아직 안 됐지만 정치적으로 이재명의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한다. 자,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천에서 이재명과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동안 뭐 두 자릿수까지도 펼쳐진 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따라잡고 있어서 계속해서 원희룡 장관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일 날 미디어 토마트가 여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과 원희룡 전 장관이 마무는다면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이재명은 49.1, 원희룡은 41%였습니다. 자, 두 사람 간의 격차는 8.1%포인트화로 오차 범위 바뀝니다. 자,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를 지난해 12월 달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그때는 이재명은 48.5, 원희룡은 39.3%였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9.2%포인트였습니다. 자, 두 달 전과 비교해서 두 사람의 격차는 지금 8.2, 원래 9.2%포인트에서 8.1%포인트로 1.1%포인트나 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자, 이 원희룡이 따라잡고 있다. 이 인천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이 이재명은. 원희룡 전 장관은 여기 인천은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직접 인천을 나는 자격 출마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자, 과거에 여기 패널 마이크가 이런 조사를 했을 때는 두 자릿수 차이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좁히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경쟁력이 높아가고 있고 이 이재명은 자신의 텃밭에서부터 서서히 저 이 주민들도 실증을 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본인이 뭐 이 선거 끝나고 나면 구속될 수도 있다 하는 의혹, 의혹 정도가 아니라 구속될 수 있는 전망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앞에 시장을 했던 이 송영길은 지금 구치소에 들어있고, 자, 이재명은 다음 구치소를 예약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자, 그러니 지금 이 인천 계양을에 지난번에 원희룡 전 장관이 갔을 때, 자, 원희룡 전 장관이, 자, 이게 국민의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 내가 바로 치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 원희룡 장관이 인천에 한 전통시장 가니까, 거기 있는 시민들이 이 원희룡 전 장관이 곁에 와서, 제발 돌덩이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인천 계양을에서 지금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이 후보가 직접 손으로 쓴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현수막에는 계양 시민을 속이려 또 속이려 하는 민주당 대표를 향한 표적 출마 맞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표적 출마. 그러니까 표적 출마가 아닌가? 이러니까 맞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양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 원희룡은 정치 인생 한순간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고 이름을 걸고 계양을 위해서 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출마에 대한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도시 계획과 정책으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계양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리빌트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걸 줄임말로 RED, 리빌트, 다시 인천 계양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거대 야당의 대표가 지역구를 방치해왔다. 그러니까 송영길도 그렇고 여기 이재명도 그렇고 전부 다 여기는 내 텃밭이다. 그래서 자기 정치 야욕을 또 방탄을 하는데 이 인천 계양을 수단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역 발전은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덜 거대한 돌덩이를 치우고
깊게 뿌리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항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인도 여기에 지금 이 동양동에 거주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곧 여기 다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교통과 주거 등의 획기적인 공약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여기에 인천에서 4년 동안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내걸고 그걸 4년 안에 딱 완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번에 뭐 김포공항을 개발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공약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사기치는 공약이 아니라 본인은 지킬 수 있는 공약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21살 때 여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경동 키친 아트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동안에 자 이게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1년 동안 십정동과 석바위에서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시민과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라 관계 있고 살았고 인천 시민에서 활동도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명은 지금 아직도 인천 개항을 해서 구체적으로 출마, 출정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올지, 딴 데로 도망갈지, 지금 분당에 옛날에 자기 집이 있던데 성남 쪽으로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철수도 지금 걸어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전 장관은 도망가면은 손에 흙을 안 묻히고 돌 치우는 것이다. 자, 손에 흙을 안 묻히고 돌 치우는 것이고, 도망을 가게 되면 손에 흙 묻히고 돌뿌리를 치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출마하든 안 하든 본인은 여기서 출마해가지고 인천 개항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이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지금 자유통일당에 입당해서, 자, 입에서 여기서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재명이 국회의원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본인도, 유동규도, 나도 국회의원, 이런 게 꿈이 아니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자격이 없다면, 이재명 더더욱 자격이 없다. 자, 이재명은 정권 사범에다가 지금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자기는 이재명과 함께 재판 받고 있지만, 자, 이재명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기는 증인이고, 이재명은 피고인이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이 된다면 내가 왜 안 되나? 그래서 이재명을 떨어뜨리는데 주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등록을 해서 출마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초기부터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자 완주할 것이냐 단일할 것이냐 이러니까 뭐 출마 선언할 때부터 내가 단일한다 말은 못하겠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나중에 원희룡 장관과 단일화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이재명을 막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지금 상승세에다가 원희룡 장관이 국토장관, 그리고 제주도 지사 등등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개항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재명을 잡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살아나는 그런 묘수를 쓸 수 있기를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